안녕하세요. 봄을 맞이하여 가장 먼저 꽃 소식을 알리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인 구례 여행 시리즈를 담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례 여행 1편으로 3월이면 제일 먼저 노랗게 온 마을을 수놓는 구례 산수유 마을을 모두 담아봤어요. 또한 산수유 마을을 이동하기 위해 잠시 들렸다 발견한 커피 맛집과 황토집이 좋아 구경하다가 3일을 스테이한 황토흑집 펜션도 담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산수유 대표 탐방 코스인 제일 코스 산수유 꽃단길에서 시작합니다. 산수유 사랑공원 높은 곳에서 산수유 풍경을 조망하는데 거대한 산수유꽃 조형물이 눈길을 끄네요. 공원에서 내려가는 데크 계단엔 만개한 노란 산수유꽃들이 즐비합니다. 명작꽃 봉우리가 올라오고 있는 예쁜 한옥집도 모두가 셔터를 눌러대는 대상인데 민박을 하고 싶다고 하니 주인께서 연로하셔서 힘들다고 하세요. 한옥집 맞은편이 바로 서시청과 노란 산수유꽃이 어우러진 한국마을 최고의 포로존이에요. 한국마을은 구례 산수유 마을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마당같이 넓고 평평한 반석이 멋진 서시청과 노란 산수유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있는 반석마을은 한 폭의 수채화이며 따뜻한 온기가 도는 마을로 국내에서 여지까지 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답고 자리잡고 살고 싶은 마을이에요. 단곡 마을은 실제로도 2014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었네요. 한국마을을 돌아보고 나와
산수유 사랑공원 아래 마을에서 한천마을 가는 교통편을 알아보는데 30분 여유가 있어 바로 눈에 보이는 커피숍에 휴식할 겸 들어갔는데 아담하지만 예쁜 그림들이 전시된 갤러리 카페가 마음에 들었고 커피 맛과 향이 예술이었어요. 이곳에서 현천마을까지 5km로 버스로 15분, 택시를 타면 8,000원 정도 나와요. 버스에서 내려 굴다리를 지나 10분만 올라가면 현천제가 나옵니다. 조그만 마을이지만 주변에 피어있는 노란 산수유가 현천제와 어우러지고 현천제에 비친 산수유꽃 또한 멋지답니다. 다음은 산수유 심옥으로 유명한 이천마을이에요. 현천마을에서 약 2.8km 위쪽에 있으며 택시로 이동했는데 5,000원 정도 나와요. 약 1000년 전에 중국 산동성 천우가 산동면으로 시집 오면서 고향의 풍경을 잊지 않기 위해 심은 최초의 산수유 나무예요. 천년의 산수유 고목이 산성과 어우러져 옛 운치를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